금요일 아침입니다. 직접 딴 귤과 초콜릿 등을 싸가지고 출근했어요. 아침으로는 제주도에서 산 땅콩 쿠키를 먹기로 했습니다. 마리 쿠키지 완전 벽돌 사이즈예요. 하루에 반 개씩만 쪼개 먹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30대 나부랭이의 헐렁한 위장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뜨아를 타고 밀린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원래 혼밥을 좋아하는데 대리님들이 육개장 소모임에 껴주셨습니다. 껴주실 땐 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내 교우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로 올린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서비스로 만두 두 판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점심은 대표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여기 문이 어디예요? 오, 예. 뭐예요 이게? 순대국밥이랑 곱창 순대국밥이랑 곱창어. 얘가 너 놀리는 재미 잘 한다. 언니 잘 산다. 아. 어딜 가든 안주바를 세우는 편입니다. 언니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네. 이런 분위기 느껴보라고. 이런 거 찍어서 배치 싣고 근데 사람들 보는 거에는 배치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있다가 배치 이날 분명히 속이 안 좋아서 자리만 지키려고 했는데 막상 앉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 유튜브 잘 안 보는데 딱 몇몇 백팩 이번에 샀어요. 제주도 가서 가는 김에 간 건데 가는 김에 연차를 붙인 거죠.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아신난다 아침이 난다 아동 게임 오브 댄스 언제까지 도대체 이거 나중에 언니 진짜 실수틀려다. 현타의 시간이지만 머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생각보다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과음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구독자 두 분과 접선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제주도. 오, 그래. 아니 나 귤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딴 귤이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빠 이건 좀 미편 카페 블루엄. 여기 분위기 되게 괜찮아요. 2층을 거의 전세를 냈습니다. 두 구독자분을 만나서 사는 이야기도 듣고 채널 방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부터 제주도에서 가져온 떡을 굽고 있습니다. 맛이 갈랑말랑해서 가기 전에 붙잡고 있습니다. 방금은 아침이었고 점심으로는 고춧가루를 태우고 있습니다. 빨간 만둣국을 만들 건데 이거 맛없었으니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이 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뜻한 기름에 고춧가루 한 큰술, 다진 마늘을 넣고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물 두 컵을 부어줍니다. 솔직히 다시마 멸치 육수를 안 낸 게 화근이었는데 빨리 먹고 싶어서 육수를 안 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멸치 액젓 한 큰술, 간장 한 큰술로 간을 했고 만두 4알을 넣었습니다. 파, 송송, 밀떡도 4개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떡만둣국이 먹고 싶었는데 납작한 떡이 없어서 젖떡을 넣었어요. 계란도 잊지 마세요. 넣을 건 다 넣었습니다. 급하게 다시마를 넣어서 국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폭망이었습니다. 라면이나 끓일 걸 그랬어요. 처음부터 육수를 진하게 내고 끓였으면 좀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한 맛입니다. 주말 분량 소멸로 월요일을 낑겨보았습니다.
활기차고 우울한 월요일의 모습입니다. 왜 자꾸 커피를 타먹냐 물으신다면, 제가 제주도 다녀온 사이 캡슐머신 주인이 퇴사하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믹스로 때워야 합니다. 다행히 이 정수기의 주인은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이 퇴사할 일은 없으시겠죠? 저는 좀 극단적으로 온도에 민감한데요. 더울 땐 더워서 고생, 추울 땐 추워서 고생입니다. 어렸을 땐 참을성이 없는 건가 했는데 찾아보니 제 체질이 그렇더라고요. 일단 추위에 더 약한 편이기는 한데 더위에 강한 편도 아닙니다. 여름에 더위를 자주 먹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냉면같이 차가운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암튼 뭐 약순병과 할부 끝나면 헬스 가야지. 작년에 선물 받은 허세용 핸드크림 올해도 씁니다. 찔끔찔끔. 허세용이기 때문에 아껴줘야 합니다. 점심은 동생이 컬리에서 주문해준 야문센. 이게 솔직히 지난주에 온 거라 마탱이가 갔을 것 같습니다. 저를 실험체 삼아 먹어보았는데요. 역시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사준 게 고마워서 덜 시든 부분만 골라 먹었습니다. 나머지 허기는 빵으로 채우는 상황입니다. 9,500원 결제해드릴게요. 이거 잘라주실 수 있어요. 빵은 조금씩 잘라서 팀원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먹는 게 제일 좋다 보니 살을 아직도 못 뺐나 봅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6kg 정도 감량한 상태인데요. 비록 지금 날씬한 건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날 소화가 폭풍 잘 됐는지 저녁에도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역시 저의 기초대사량을 함부로 낙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알찜 볶음밥입니다. 양파, 두부를 작게 썰어서 팬에서 볶아줍니다. 밥 한 공기 반 정도 투하합니다. 주걱을 세워서 잘 이렇게 섞어주다가 동생이 주말에 덜어먹었던 알찜을 소환합니다. 보통 이런 류의 배달음식은 볶음밥으로 아주 좋습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솔직히 맛있어 보이죠? 아닌가? 맛있어요. 두부를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닌데 단백질 보충하려고 넣었습니다. 이래봬도 탄단지 비율을 좀 따집니다. 두 번째 요리는 김치맛 배추전입니다. 김치는 다 먹었는데 김치 국물이 너무 많이 남아서 냉장고에 두고 요리에 유기나게 쓰고 있습니다. 빅마마 이혜정 선생님도 뒷목 잡을 레시피. 굳이 먹다가 이걸 보여주겠다며 찍는 중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음식 시켰는데 남으면 꼭 해보세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지출입니다. 금요일에는 택시를 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커피도 후배가 제주도 출장을 도와줘서 사줬고, 그 다음에 언니들 만남으로 이렇게 술자리를 가져서 돈을 좀 많이 지출했습니다. 대신에 토요일에 무지출했고, 일요일에 무지출했고, 월요일에는 빵을 사 먹는 관계로 6,500원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욜로 시절에 긁어놨던 할부가 꽤 돼서 정말 술술 쉴 틈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고삐 열심히 잡아보고 열심히 짠순이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